야, 정말 요즘 같은 여름 날씨랑 정말 잘 어울리는 네. 하얀 제방 옷장이랑 거의 크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아, 신발장이에요? 그래요? 네, 다 신발장이에요. 야, 진짜 예쁘네요. 이게 네. 리모델링을 새로 하신 건가요? 이제 리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원래는 약간 갈색 인조 가죽 같은 약간 칙칙한 색이었는데, 네. 저희가 저 갈색을 제가 너무 싫어하거든요. 너무 마음에 안 들으셔. 예. 저는 이렇게 인상 쓰시는 거 저는 처음 봤어요. 예. 네, 너무 싫어해가지고, 예, 하얀색으로 하고, 이제 저희가 몰딩을 둘러서 약간 프렌치시크 느낌으로 리폼을 요청을 드렸어요. 한번 열어봐도 돼요? 신발 네. 살짝 네, 안고 안. 살짝, 예. 정리 잘돼 있네요. 신발장 틀은 그대로 활용하고 문짝 위에 친환경 페인트와 몰딩을 부착해 새 것처럼 연출한 신발장. 문짝만 리폼한 덕에 전체 교체 비용보다 80%가량 저렴하게 완성했다네요. 전면 신발장 반대편 벽엔 또 다른 용도의 수납 공간을 만들었다는데요. 오른쪽 공간도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건가요? 원래 갈색 갈색. 필름지에 갈색 인조 가죽에 똑같이 이쪽이랑 돼 있었는데 네. 상부장까지 있었어요, 여기는. 아, 여기 이렇게? 네,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상부장을 철거하고 네, 화이트 페인트 칠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옷걸이를 모자걸이나 이제 옷걸이를 손님 오시면 네. 코트 같은 거 걸기 애매하잖아요. 예, 그러네요. 어지럽고 그래서 이제 걸수 있게 네, 저희가 저걸 설치를 출입구의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수납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관. 현관 빈 벽에 작은 행어를 설치해 입고 나갔던 옷을 걸어두거나 매일 사용하는 물건을 선반 위에 올려두면 바쁜 아침 시간에 유용하겠죠?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수납 공간을 원한다면 파티션에 대각선 방향으로 철판을 설치해 소품과 신발을 함께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아이들이 신발을 쉽게 신고 벗을 수 있도록 신발장 한 편을 비워 간이 벤치를 제작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 정도면 현관에 똑똑한 변신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여기 뭐 네. 이거 바닥은 선생님 이게 뭔가요? 포쉐린 타일인데요. 네. 600에 600 아주 큰 타일을 가지고 입구서부터 저기 중문 있는 데까지 일자로 쫙 깔았어요. 훨씬 더 넓어 보이고 넓어 더 보이고 길어 보이고. 깔끔하고. 네. 위에 이 조명도 좀 신경을 쓰신 건가요? 네, 조명도 원래는 네. 하얀색 유리 조명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다 화이트에 바닥도 약간 네, 이런 그레이색으로 가다 보니까 네. 위에도 약간 인더스트리얼 느낌으로 저렇게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죠. 센서도 금방금방 빠지는 게 네. 알뜰하게 또 네, 설치해 놓으신 네. 것 맞아요. 같습니다. 거기다 이 중문 색깔을 보세요. 중문 색깔도 너무 예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 네, 저도 저는 블루 되게 옷장을 열면 좋아해요. 네. 남색옷밖에 아, 없거든요. 네. 양쪽으로 열수 있는 중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 일단 집안이 되게 궁금한데 네. 빨리 안내 좀 들어가봐요. 해주시죠. 네, 들어오세요. 네. 네.